항상 주제가 부족합니다. 주제 신청해주세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모든 기업, 단체에는 로고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제 유튜브 채널에도 로고라는 게 있죠. 아, 지금은 제작 중이긴 한데요. 일단 로고에는 숨겨진 의미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국내 10대 기업과 세계 10대 기업 중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AT&T라던가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ICBC를 제외하고 총 16개 기업의 로고 의미를 분석해봤습니다. 자, 먼저 삼성입니다. 삼성 로고를 보시면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A 부분의 받침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 핵이 빠져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요. 여기에도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1993년에 처음 쓰인 이 로고는 기본색인 파란색과 삼성을 영어로 한 로고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를 상징하고 타원은 세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씨체는 첨단 기업 이미지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S와 G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으로 뚫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의도된 건데요. 내부와 외부가 잘 융합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 안에서 한 핵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개방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로고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심볼 타원은 세계를 무대로 한 현대자동차를 의미하고요. 영문 표기 H는 고객과 기업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형상한 것입니다. 보험을 사랑하는 자, 이제 양대산맥 콘텐츠에서 다뤄볼 SK입니다. 나비와 SK가 있습니다. 나비는 비상, 즉 높이 날아오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의 날개를 보시면 SK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거와 요거입니다. S와 K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SK 문자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S와 K 끝에 곡선으로 부드럽게 처리해서 글자 사이의 공간감을 느끼겠다. 이 정도입니다. SK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 한국의 4위의 기업인 LG. LG의 로고는 누가 봐도 웃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LG의 관계자에 따르면 좀 아니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L과 G를 둥근 원 속에 형상화시켜서 인간이 그룹 경영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다음은 롯데입니다. 롯데가 로고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모양입니다. 우선 롯데의 그룹 비전은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인데요. 여기에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의 앞글자인 LVC가 다 보인다고 해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있는 이 점은 고객의 삶의 시작점을 의미하고, 선은 롯데와 함께 걷는 삶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심볼을 둘러싸고 있는 둥근 마름모 프레임은 롯데 월드타워의 베이스 형태에서 비롯되었으며, 간결한 L은 롯데의 겸손함, 역동성, 독창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철강기업인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로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문 POSCO의 5개 알파벳은 각각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알파벳 S를 중심으로 균형적으로 배치, 내 외부 조화와 화합을 지향하는 기업 철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동심원 형태의 글자는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동심원 형태의 글자는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영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포스코의 미래상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사실 복부 색상은 부드러운 블루 컬러를 적용해서 첨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라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환경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GS입니다. 저거 지형상의 저 문양을 설명드릴 텐데요. 에너지 사업의 역동성, 유통 서비스 사업의 성장과 활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게 불타는 태양이고요. 이게 하늘과 바다, 푸른 대지라고 합니다. 엄청 심플하네요. 자, 하나입니다. 이 로고의 이름은 트라이서클이라고 하는데요. 세 개의 원이란 뜻인데, 하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주 속으로 무한 진화, 팽창, 성장해 나가는 세계의 원입니다. 그리고 고객, 사회,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며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발전하는 그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왜 무한 진화, 팽창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농협입니다. 심벌 마크 윗부분의 V자 꼴은 농자의 니은을 변형한 거고요. 싹과 별을 의미함과 동시에 농업 발전을 상징합니다. 아래 원 부분은 업자의 이응을 변형해서 원망과 돈을 의미하고요. 협동 단결을 상징합니다. 하긴 뭐 애초에 농협이란 게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자, 심벌 마크 전체는 협자의 히읗자를 변형한 것입니다. 히읗처럼 보이죠? 그래서 항아리에 쌀이 가득히 담겨있는 형상을 표시해 농가 경제의 융성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국내 기업 마지막, 바로 현대 중공업입니다. 현대 중공업의 심볼 마크는 인류 건축을 대표하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형상한 것이래요. 그쵸? 삼각형. 황금색과 초록색은 새싹이 자라 녹음이 되듯이 영원히 새롭게 번영하는 현대 중공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대요. 자, 이번에는 세계 10대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사과의 모습을 형상화시켰는데요. 그중 한 입을 깨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애플에서 의미가 이거다 라고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가지 가설을 붙였습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유력했던 가설이 하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암호의 효과를 대활약을 했었습니다. 독일군의 암호인 애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는 최초의 컴퓨터 콜로서스를 개발했는데요. 갑작스레 영국 경찰에게 체포가 되고 맙니다. 사실 앨런 튜링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성애가 범죄였는데요. 동성애자인 것을 들키고만 앨런 튜링은 경찰에게 잡혀서 감옥이나 화학적 고생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앨런 튜링은 화학적 거세를 선택하고 석방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앨런 튜링은 사과에 시인학 칼륨을 주사하고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티븐 잡스는 이 천재 수학자를 잊지 않고 그를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애플 로고를 만들게 됩니다. 가 가장 유력한 가설인데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 브랜드 가치 세계 1위인 기업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로고를 보시면 A부터 G까지 화살표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파벳 처음과 끝입니다. 고객들이 A로 시작하는 물건에서 G로 시작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고나라, 뭐 G마켓 11번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온라인 홈쇼핑 회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물건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웃음도 의미하는데요. 손님들의 구매 만족도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글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엄청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고에 있는 녹색 글자 L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구글의 기업 정신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의 기본 색상인 빨강, 노랑, 파란색을 사용하는 규칙에서 벗어나서 다른 색깔인 녹색을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구글 직원들은요, 사옥을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예, 개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 탄력적인 근무 제도를 시행하죠.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의 로고색은 파란색입니다. 왜 파란색을 썼을까요? 페이스북의 창업주인 마크 주커버그가 생맹입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녹색을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에요. 예. 자, 빌 게이츠의 기업이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를 보시면 옆에 사각형이 제일 눈에 띄는데요. 빨강, 초록, 노랑, 파랑의 정방형으로 네 가지 색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거의 유통업 최강자 기업인 월마트의 로고는 이런 모양입니다. 우측의 노란 불꽃은 더 스파크라고 불리는데요. 혁신과 영감과 직원들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불꽃튀기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네, 그렇대요. 비교를 해보니까 국내는 좀 이제 어려운데 해외로 가면 갈수록 단순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 로고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로고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실 텐데 제 로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